잘 못 캐고 있었거든요. 그쵸. 지금 서로 이제 식량난이 올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죠. 맵에 야생동물이 아직 한 마리 남았네요. 지금 파란색은 지금 남쪽에 사슴을 사냥할 준비하고 있고. 자, 일단은 지금 아직은 그래도 붉은색 유저와 병력이 더 많습니다. 아직은 더 많아요. 그치, 10개 차이 납니다, 지금. 아, 3개 차이까지 좁혀졌고. 아, 근데 지금 아, 또 따로 싸우게 될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이게 민병대가 섞였기 때문에 병력 수에 약간 좀 오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쵸, 뻥튀기 병력이죠. 한 대 맞으면 죽는. 그쵸. 아, 근데 병력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생산되자마자 전선에 투입되면서 이제 싸우면은 또 모릅니다, 이거는. 바로 리스폰 포인트, 스폰 포인트가 있다는 거. 아, 근데 또 뛰어오고? 어, 이거 지금 사방에서 섞여서 싸우고 있는데. 아, 지금 생산이 잘 안 되고 있나요? 그래도 금 캐는 주민 잡히고 있어요. 2시 방향 금 캐는 주민이 또 잡히고 있어요. 아, 여기 또 현재 지지. 아, 이것도. 아, 이거는 주민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남쪽에서 죽었거든요. 아, 남쪽, 북쪽 다. 결국에는 굶어죽으면서 지지가 나오네요. 농원을, 재분소를 졌죠, 재분소를. 지지 선언했는데 사방에서 싸워가지고. 그렇죠, 이거는 너무. 이게 나온 유닛이 머스키 있고, 아니. 되게 지금까지 보던 경기 양상사는 또 완전 다르네요. 이 시대에서 머물면서. 그렇죠. 이게 바로 눈정화 게임이죠. 그냥 머스키 왕창 나오면서. 와, 사방에서 견제를 하는데 아주. 대단하다. 파란색 선수 유저 머스키 총병 211마리 뽑았습니다. 211마리 군사를 211마리 그러면은 근데 파란색 유저가 이제 주민을 좀 덜 뽑았고 빨간색 유저는 더 많이 뽑았는데 많이 죽었죠. 이게 확실히 견제를 통해서 일꾼을 죽이면서 좀 병력을 많이 잃긴 했어요, 그죠? 그쵸. 주민을 뽑는다는 거는 이제 단순히 이제 생산력만 연결되는 건 아니고 주민도 이제 또 100원을 먹기 때문에. 그쵸. 마냥 공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서로 이제 거의 팽팽하게 가다가 이제 떨어지는 타이밍도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고. 하지만 주민 숫자는 H 전수가 거의 시종일관 앞서다가 견제 한 번으로 동수가 되고 단 한 번도 이제 주민 숫자가 거의 적었던 적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주민이 안 털렸으면 좀 해볼만 했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주민을 많이 잃으면서 이제 안 되겠다고 판단한 거죠. 거기다 이제 식량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식량 라인을 확보를 했어도 힘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식량 라인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다 주민이 적은 건 타격이 크죠. 그렇죠. 장벽을 완전. 미드라인에 그 북쪽에 12시 보면 장벽을 보면 정말 이제 이상하게 지어놨어요. 직선으로 지었으면 어땠을까. 아, 이게 결국에는 결국에는 식량 싸움이 돼버렸네요. 이게 꼭 이렇게 지었어야 됐나. 아, 작대기 직선으로 지었으면 막았을 것 같은데. 또 플레이 타입이 아니 저게 이제 영국 대 영국에서는 또 거의 정석인 것처럼 서로 플레이하는 게 거의 비슷했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저 거의 서로 머스킷만 쓰면서 견제하고 하잉. 용용이님이 왔어? 어디? 용용님도 왔네요. 이제 저분도 어마 아, 그러니까 4천왕 중 한 분이시죠. 저 한 게임 할까요? 바운티 헌터도 있고. 와, 용룡님 대령이야. 대령이면 이제 거의 지금 눈에 보이는 레벨상 최고봉이거든요.
이제 아직 몇 경기 정도는 더 할 수 있는데. 화장실 갔다 올게요. 예. 예, 오늘 일찍 차 껴야 돼가지고. 근데 애초에 H2O 뭐야 이거 H2O래 에이저 연파의 연습을 오래 못해요. 이제 낙헌님이 직장인이신 분이요. 제가 강제로 막 오래 붙잡을 수 없어요. 오 용용님 한 게임 보여주실 수 있나요? 또 이번에 또 한국 고수대. 네. 한국 고수대 또 외국 교수들. 솔전을 아 일본이 또 고수들 사이에서는 약하다고? H2 선수는? 또 초고수 대회로 가면 또 우리 해설가는 또 다른가? 어, 저 왔어요. 뭐. 네, 이번에는 용용님과 이제 방금 영국하신 솔저님의 경기 되겠네요. 아, 초대해줬네. 나도 해줬는데? 잠깐만. 아이엠 솔 좋아했네. 옵저버는 무조건 그 세 번째, 네 번째 칸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거라. 두 번째 칸은 그 선수 칸이에요. 아이고. 나가 멀러. 아니, 이상한 사람 들어왔어. 아마 이제 상위권 유저들은 레더에서 서로 보기 때문에. 아, 이제 어느 정도 다 익숙할 겁니다. 예. 와, 지금 34 중령 VS 35 대령이야? 그걸 아즈텍을 하네, 카츠텍을 하네. 아즈텍이 또 이제 제가 봤을 땐 일본 버금가는 사기나라거든요. 아 그래요? 최약체국 독일로 이거를. 근데 늘 뭐 세간에서 이제 고수 플레이어들은 이제 독일을 컨트롤만 잘하면 아즈텍의 카운터라고 말을 하긴 합니다. 도플솔트너라는 네. 이제 보통 웬만한 경기에서 나오지 않는 유닛을 보시게 될 거예요. 이 아즈텍과 독일의 싸움에서는. 저 과연 급료 두 배 받는 병사 더블 솔저가 이제 영어로 뭐지 독일어로 되면 이제 도플 솔드너가 되거든요. 급료 두 배 먹는 병사의 유용을 보시게 될 겁니다. 과연 어떤 양상이 나올지. 또 이제 뭐 이런 또 초고수들은 자기들이 이제 플레이 해가지고 이제 그런 체감 밸런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 왜 맵을 이것만 하시지? 이 맵 재미없는데? 저분이 그 소저님이 자꾸 이 맵을 하시네요.
아, 좋아요. 제가 뭐 이번 경기 말씀드리자면 이제 많은 높은 확률로 이제 아즈텍이 이길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일단 국가의 그 티어 상요? 그렇죠. 근데 또 독일이 또 아즈텍한테 강하다는 이야기 있기 때문에 일단 독일은 네, 아즈텍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아즈텍 탐험가는 이제 대전사로 이제 뭐 회유 능력 있고 똑같은데 예, 지금, 이제 근접 예. 공격을 하고요. 근접 공을 한 마리 꽂았네요. 보통 이제 원주민은 이제 시작 주민 5기지만 그 외 상응하는 하나의 또 부가 유닛을 주는데 주술사를 줍니다. 주술사는 이제 유닛을 치료할 수 있고 혹은 이제 아즈텍 원주민 특유의 이제 재단을 짓게 되면은 거기서 댄스 파티를 하는데 주민보다 좀 더 높은 성능을 내요. 예, 지금은 가만히 서 있는 모습. 저 지금 정찰하는데 보통 쓰이곤 하는데 그냥 기지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교육소를 서로 하나씩 가져가는 모습이에요. 아, 지금 불의 재단도 이제 춤을 추려고 주술사가 이제 놀지 않기 위해서 하나 지어둔 모습이네요. 아즈텍이 이제 불의 재단에서 춤을 추면은 무슨 효과가 있죠? 자, 아즈텍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자, 저 어디냐? 일반 그 다른 나라랑 똑같이 성능 있지만 3시대 넘어서 4시대에 가장 강력한 춤이 있습니다. 해골 용사의 춤이라고 해서 공짜로 병력을 양성해요. 해골 용사라는. 아, 어마어마하게 강한 보병 유닛을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 해골 용사를 무료로 4시대에 양성할 수 있게 됩니다. 댄스를 추면서 겨우 춤을 췄을 뿐인데 유닛이 나오는 거의 그냥 기적 같은 나라거든요. 과연? 댄스 파티를 열심히 춥니다. 이 주술사가 리미트가 10마리까지 나오는데 이 주술사 10개와 주민 15개가 추면은 거의 모든 나라보다 이제 가장 높은 댄스 파티 효율이 나옵니다. 정확히 몇 퍼센트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지금 퍼펙트 1시대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사슴머리 서로의 덱을 보면은 아즈텍은 이제 3시대를 거의 전문적으로 갈 생각은 없는 덱이지만 그래도 4시대를 혹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마세오 알티인 무한 카드가 하나 달려 있고요. 과연 내로 이제 독일은 2시대, 3시대 카드 깡으로 이제 보통 싸우지만 3시대 역시 뭐 그렇게 4시대까지는 갈 생각이 별로 없는 덱이네요. 3시대나 2시대에서 끝내려고 이제 마음을 먹은 덱이고요. 좀 이제 초반에 역시나 이제 힘을 주는 정석으로 가겠다 이겁니다. 정석으로. 그렇죠. 4시대는 거의 일반적인 경기에서 방금 전 경기는 이제 2시대에서 서로 끝났죠. 서로 시대역으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예. 안 하고 끝냈는데 이번엔 어떨지.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진심으로 하겠다. 이 진심 덱인 겁니다. 진심 덱. 이게 또 남들이 이제 약 지금 현재 1000명 정도의 시청자가 보는 경기에서 이제 별로 지고 싶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고요. 그쵸. 그냥 단순히 이제 같은 계급군에서 싸우기 때문에 당연히 이겨야 된다는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진심을 쓰는 게 보통 맞죠. 분명히 보든간 이제 일단 독일이 시접이 빠르고요. 아, 지금 아즈텍 탐험가가 좀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댕댕이가 붙어가지고 죽었네요. 아즈텍이 전령 러쉬인가요? 아즈텍은 전령업이네요. 매우 빠른 시대업. 이 시대에 어택을 할 생각인가 봅니다. 전령업. 지금 시대업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지금. 비슷한 타이밍에 게다가 경험치 카드를 두 장 들고 있고 이러면은 이 카드로 뭘 쓸지. 보통 아즈텍 같은 경우는 이 시대에 바로 이제 창병 마세오 알틴 아니면 코요테 기동전사 마세오 알틴으로 이제 빠르게 푸시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민이 앞으로 나가서 보병 양손수를 짓겠죠. 보통 이제 웬만한 아즈텍 플레이어들은 미리 주민이 나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자원을 좀 더 이제 빡빡하게 캐고 나가겠다 이런 마음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주민 투기가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색이죠, 색이. 색인가요? 예, 한 두 마리 겹친 겁니다. 여자 주민 두 개죠.
아, 그러네. 그러면서 전사 연성소. 자, 반대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시장을 좀 앞에다 지었어요. 이게 이거는 시야 확보 겸 이제 시간 지연을 약간 꾀하겠다는 속성인데, 속셈인데. 바로 시드업이 됐고요. 300목재. 역시 300목재 받아서 이제 병영도 짓고 집도 짓고 이렇게 좀 뭔가 먼저 짓겠다 이런 목표거든요. 그렇죠. 이 시대에는 일단은 나무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건물을 올려서 다주택은 700목재 받았습니다. 700목재. 이러면은 아즈텍이 초반에 이제 그 피마천병이나 마세갈틴을 쓰지 않고 700목재를 받았는데 이건 뭐죠? 700목재를 받아서 이제 집도 짓고 이제 또 코요텍 이동전사나 마세갈틴은 또 목재를 먹기 때문에 메인 본대의 병력이 이제 목재를 많이 먹어요. 거기다 이제 원주민 유니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목재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긴 하지만 목재 업그레이드 비용이 되게 비쌉니다. 목재 업그레이드 비용이 비싸가지고 목재 업그레이드 쉽게 못하는 나라예요. 근데 이제 목재를 카드로 받음으로써 그만큼의 그 페널티를 뺀 율란이랑 푸마창병이랑 만났는데 아, 예, 푸마 속도 차이 때문에 카드인데 예, 푸마를 또 뽑네요. 아 좋아요. 어 주창 어이없게 잡혔어요. 예, 율란이 지금 체력이 낮아가지고 창병 한 번 찔리면은 너무 아파요. 함기가 좀 이제, 허벅에 잡혔네요. 아 지금 저 교역소 빠르게 정리. 푸마 창병 이 시대 창병 중에 제일 비싼 창병이에요. 무려 금을 먹는 월탱금 아, 금을 먹는 창병인데 그만큼 성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딱 봐도 이제 창병이 굉장히 빠르네요. 예 그렇죠. 창병은 원래 빨라요. 아 원래 빨라요? 원래 딱 저 정도 속도인가요? 아 지금 춤추는 주술사 때려주고 있고. 아 지금 아 율란이 잘 들어왔네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아 지금 본진 공격받고 있고요. 대신 창병으로 교육소 깼고요. 서로 죽어봤는데 지금 어느 쪽이 이제 좀 이득을 봤다고 보면 되죠? 저 아직은 파란 색깔이 많이 손해를 봤죠. 교육소는 아예 깨졌지만 주민은 아직 잡히진 않았으니까. 근데 주민이 지금 일을 못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제 공격가죠. 아 이거 창병이 굉장히 많은 공격이기 때문에 건물이 잘 부셔집니다. 창병 공성 공격력 48. 기본 공성 깨고 좀 아직은 계속 일을 못하고 있고요. 자 마세얼틴이 많기 때문에 창병만 필마 창병만 잘 잡아주면은 이제 율란 나와서 마세얼틴 다 잡을 수도 있는 그런 결과도 노려볼 수 있긴 있는데 약간 이제 보병 연성소를 지어서 석궁병을 뽑고 있고요. 아 지금 카드로 병력 카드. 어 굉장히 좋은 타이밍 민병대까지 이러면은 숫자가 갑자기 확 불어났고 추가 유닛 아즈텍 마세얼틴 추가 유닛 필마 창병이 다 잡혔습니다. 네, 창병만 이제 컨트롤 다 잡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무난히 막죠. 아 지금 정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아 그러면서 율란이 테로까지 막았고 이 견제 나갔던 율란이 돌아온 거죠 지금? 그렇죠 맞습니다. 이러면은 이쪽 유닛은 전멸하겠네요. 자 이제 아즈텍은 약간 이제 좀 손해를 많이 봤죠. 점수 차이만 봐도 지금 점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 모습이죠. 보면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주민을 받았기 때문에 좀 경제가 좋았는데 반대로 아즈텍은 이제 병력 카드만 받고 들어갔기 때문에 경제가 지금 많이 휘청이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렇죠. 좀 땡겼었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전투에서 이득을 좀 못 봤죠. 너무 무리하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전사 연성소가 수비 능력이 있긴 하지만 허무하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코요텍 기동전사 5개 정도 나오면서 아 나왔네요. 디펜스 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반대로 이제 아즈텍도 한 번에 싸우게 만드는 건데 아 근데 석궁병한테 이제 충분히 다 찍어 잡히는 바람에 아 지금 컨트롤러 지금 상성에 맞는 유닛만 최대한의 최대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유닛만 점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 이제 창병이 나왔기 때문에 코요텍 기동전사도 이제 수를 못 쓰죠. 아 이거는 이제 아즈텍이 전적으로 많이 불리해졌습니다. 그쵸 지금 현재 건물을 앞 전진해서 지었다는 거는 노출돼서 파기가 쉽다는 거죠. 아 지금 이제 힘들죠. 왜냐면 창병은 또 공성을 또 잘하기 때문에 율란으로는 견제를 가고 있고요.
전진됐던 전사 양성소는 이제 결국 포기해야 되는데, 그럼 전진했던 이제 주민들도 뒤로 후퇴를 해야 되거든요. 아, 이게 지금 방금 전 경기에서는 거의 이제 머스킷 일변도의 유닛 구성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다양한 유닛 그쵸, 구성을 보여주는. 아, GG 나왔네. 아, 다시 하자. 다시 하자. 이거 그거죠? 안 되겠는데? 빡쳤죠. 이거 지금 일본 나올 겁니다. 이거 이제 진심 카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아 이거 안 되겠는데서 지금 분노 게이지 쌓였어요 지금. 리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지금 분노 게이지 쌓였다는 겁니다. 군사연 링구가 엄청나게 차이났고 디펜스를 워낙 잘했기 때문에 너무 안일했어요 이제 민병대를 이제 데뷔를 너무 안일하게 했다는 거. 너무 안일 민병대였다는 거. 이게 또 리 저것도 이제 제가 옛날에 레더 게임 하다가 아이씨 장난했더니 지네 하면서 그랬던 또 지네 국가 그랬는데 이번 어떨지 오케이 3판 2선승 하겠습니다. 3판 2선승이죠 3판 2선승 물론 이제 인정하겠습니다. 예. 아스널 마 뭐였죠? 만출이야? 근데 절대 이제 자신의 주종이라는 일본을 보여주진 않아요. 역시 연습 경기이기 때문에 대회를 위한 큰 그림. 중국. 아 중국 이거 카운터인데 독일을 잘 잡는 게 중국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쿨하게 그냥 일본 나왔네요. 일본. 아 이건 독일로 일본 힘들 텐데. 아 주종 나왔습니다. 주종 메인 나왔죠 메인. 진심 펀치죠 이제. 아 대령 갓본입니다 갓본. 그냥 이거 좀 기대할만한 경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엄청나게 이제 흥미로운 일본이 얼마나 사기인가를 직접 두 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걸 보고도 이제 독일에서 딱히 뭐 바꾸진 않았거든요. 이제 독일이 주종이신 건지 순전선? 독일이 자신 있는 것. 일단은 독일 vs 자 일본입니다. 예, 현재 이제 처음에 이제 주어지는 이런 상자들 있잖아요. 그 초기 자원 그런 게 이제 약간 랜덤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따라서 뭐 빌드가 갈리는 경우도 있나요? 약간 있습니다. 약간 금이 나올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교육소까지는 들어가기 힘들고요. 일단 목재 200이 나오면은 이제 교육소로 가고 목재 100을 캐면은 좀 안정적으로 이제 교육소가 들어가지죠. 그냥 목재 100, 금 100이면은 교육소는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그럴 경우는 이제 시장을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고요. 목재 50에 보물을 얻은 독일. 그래서 교육소가 하나 올라가는데 자, 이 맵은 이제 또 야크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게 더 유리해요. 맵 자체는. 근데 인도가 좀 과실마차로 야크를 꼬시는 모습입니다. 일본이죠. 자꾸 헷갈리지? 일본이 이제 과실마차로 이제 소를 몰아오고 있는데 이러면 일본은 더 유리해져요, 이제. 야크 6마리. 최소 8마리. 일본은 이제 뭐 거의 그냥 얼마나 갖고 있던 건 무조건 유리합니다. 하나만 있어도 더 유리하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서 탐험가 유닛은 딱히 이제 야크에 집중하진 않고 그냥 보물도 잡는 모습이에요. 지금 마주쳤는데 스틸이 어렵겠네. 보물은 못 뺐었죠. 연막탄으로 도망갔고 연막탄으로 도망갔습니다. 자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동물을 먹어서 이제 집 근처에다가 사원을 짓고 있죠. 네.
바로 사원 근처에 보면 소가 붙으면 얼마나 많은 효율이 나오는지 보이실 겁니다. 벌써 60, 0.66. 아무 카드를 받지 않았는데 0.66이면 엄청나게 센 거거든요. 초당 0.66의 자원이 꾸준히 들어온다. 그렇죠. 주민 한 마리보다 셉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 하나가 뭐... 보통 한 0.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공짜 주민이라는 말씀이죠, 이제? 저게? 그렇죠. 엄청나게 센 거죠. 일반 노 업그레이드 일반 동물 사원에 비해 거의 한 두 배 정도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 얘네들 살찌기 전에 똑같은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압도적으로 좋다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저런 가축이 원래 살찌기 전에는 뭐 그냥 아무 도움이 안 되죠. 뭐 미래를 위한 식량 그런 개념인데 어선 세 개 그렇죠. 주민 두 개 받은 독일과 일본의 모습이고요. 그렇죠. 일본은 어선 카드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초반에 확실히 많아요. 예, 식량 확보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좀 느린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앵두 농원이랑 뭐 물고기 잡는 거랑 차이가 없는데 앵두 농원을 미리 먹어버리는 거는 그 자체로도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앵두 농원은 최대한 늦게 먹고 늦게 앵두 농원 카드를 써야지 그래야지 일본한테 더 이득이기 때문에 일부러 어선을 받는 게 되는 거죠. 저 약간 좀 싸움이 좀 피 튀기는 중반에 이런 앵두 농원 카드를 사용하기엔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앵두농원을 최대한 늦게 쓰기 위해서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어선을 많이 받는 겁니다. 원숭이를 잡고 있는 일본 금화 60을 얻네요. 도쇼구 사원인 것 같죠? 크기가 도쇼구 사원을 원더로 짓고 있습니다. 일본은 얘들 경제로 이제 모든 걸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 또 특이한 이분이 이제 또 교육서에 되게 잘 쓰시거든요. 용룡님이 교육서를 이제 다 지어놓고 교육서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자원으로 돌립니다. 교육서를 이제 자원으로 그 높은 일본의 경제력에서 추가로 이제 교육서 자원까지 먹는 최고 욕심쟁이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현재 교육서는 뭐 1대1인데 중앙 교육서는 누가 가져갈지. 지금 독일은 뭐 특별한 움직임이 있나요? 독일은 아직 초반이고 아직 예. 정석 빌드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은 아직... 이제 덱을 보시면은 약간 이제 견제용 바다 배 범선만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정상적인 이제 전투용 유닛 일본의 덱을 보시면 일본도 이제 견제용 바다 덱만 있죠. 견제용 바다 배만 그 외에는 다 지상군 병력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바다를 갈 마음은 없는데 혹시 만약 상대방이 바다를 가게 되면은 약간의 그 수비내야 되니까 그 정도의 배만 있는 모습이고 아마도 전투하는 배가 나올 일은 없을 거라고 보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 다 이 시대로 들어왔네요. 독일은 이제 들어올 거고 도쇼구 사원 근처에 원래 동물이 붙어야 되거든요. 도쇼구 사원 근처에 동물 위치를 잘못 파악했나요? 도쇼구 사원에 동물이 붙지 않고 있어요. 어 그러네요. 지금 아... 현재 동물이 하나도 안 붙어있어요. 이러면은 좀 손해 아닌가요? 이 손해죠. 도쇼구 사원에 동물 8개가 붙으면 거의 1 정도를 주거든요. 초당 1 정도 많이 차이나. 어? 독일이 보병 전진 보병 양성소를 지금 짓고 있어요. 투교역소에 전진 보병 양성소. 어 이러면은 지금 어떤 빌드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일본은 지금 목재 카드를 받았거든요? 일본이 이제 3시대, 2시대 넘어가 2시대, 3시대 가면 더 세지기 때문에 2시대의 끝을 내버리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겁니다. 아 지금 굉장히 좀 공격적인 한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목재 카드 받는 독일 목재 카드를 받아서 빠르게 이제 집도 짓고 예, 독일 지금 경력도. 일본은 약간 좀 그 도쇼구 자원이 꼬임으로써 경제력이 약간 손해를 보는 거죠. 예, 좀 손해를 보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독일이 견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 장창병들은 교역소를 노리고 율라는 상대 일꾼을 아, 노리는 걸렸어요. 전진병이 걸렸어요. 일단 봤죠? 전진병형 전진병은 두 개 아 이거는 또... 조금 애매해요. 유미공사 나왔고요. 유미공사 5개 더블 벼럭. 하지만 업그레이드가 하나도 안 돼있는 유니공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사기성을 보여주긴 힘듭니다. 일단 율라는 약간 허무하게 잡혔고
그래서 교역소 하나를 장사명들이 깨네요. 어? 뭐죠? 배가 나왔어요. 와, 두 개의 캐러멜을 받았는데 이거는 손해인데. 아, 이거 어선 카드랑 교환한 거죠, 지금? 아니, 바다를 어선을 여섯 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카운터를 친 건데 그게 아니었죠. 아, 이 시대에 받은 카드이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약간. 그쵸, 지금 1시대 카드와 2시대 카드를 교환한 느낌인데. 네, 물론 이 배가 뭐 이거 어선 부신다고 그 후에 없어지는 게 아니지만 별 할 게 없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제 아무 도움이 안 되죠. 그 이후에는 거의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어선을 아마 6개를 받았으면 이득이었겠는데, 어선 6개를 받았던가 혹은 아니면 영사관에서도 어선이 나왔으면은 이득이었겠는데, 약간 그런 게 아닌 상태에서 이제 3개를 벌써 잡아버렸기 때문에 영사관에서는 어선을 받을 일이 없고요, 당연히. 아, 지금 독일 좀 강하게 압박하면서 사원 하나 정리했고, 일본 지금 아시가라 소총수 5기, 10기, 10기. 아, 다섯, 아. 10기 플러스 유미도 10기. 10기, 10기. 카드를 하나 5개를 받았네요. 그거 뽑은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더 특별히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독일. 서로 시대업을 노리는 움직임은 아직 안 보이죠? 이게 지금 독일이 지금 끌릴 게 없어요. 왜냐면 사원도 몇 개 또 부셔졌고 도쇼구가 지금 마치 갔고요. 거기다가 도쇼구는 마치 갔는데 시장 업그레이드는 또 이제 독일이 또 꽤 잘 됐단 말입니다. 주민 업그레이드가. 아, 율란이 지금 견제간 상태를 틈타서 이제 전진병력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 전진병을 지키기 힘들어 보이죠? 지금 일본 유닛이 많거든요. 율란이 좀 더 많아야 될 텐데 율란이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밸런스 자체도 궁사 14기에 소총수 20기라 이게 지금 소총수가 많아서. 아, 율란 지금, 아, 소총수라 붙었네요. 이러면서 지금 손해봤어요. 손해죠. 아, 기병령 선수가 없나요? 기병령 선수가 없네요. 율란이, 아, 이거 이러면은 전진 배력이 좀 허무하게 두 개가 다 날아갔네요. 그렇죠. 엄청나게 큰 이득은 못 봤습니다. 근데 뭐 아무것도 없진 않았는데. 아, 지금 창병이 교육소 부수고 있는, 교육소란다, 사원 부수고 있는데 위에 아시가로 그냥 지나가는 창병 잡히죠. 네, 지금 이 배를 이용해 보려고 일부러 바다 쪽으로 자꾸 끌어당기고 있는데. 그렇죠. 유인해 보고 여차하면은 타고 튈 수 있고요. 근데 뭐 거의 도움이 안 되죠. 설마 뭐 멍청하게 바다 쪽으로 가진 않겠죠. 뭐 배는 정말 안 좋은 한수였습니다. 이제 3시대 거의 다 들어가. 상대방을 좀 카운터 치려고 해봤는데 좀 독일이 지금 빠른 시대업을 탄 겁니다. 이게 지금 얻은 그 보너스가 없죠. 그럼 이제 초코병 카드를 받고 디펜스를 하려고 노림수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뭐 아시가루가 별로 없고 유미공사 비율이 좀 높아서 초병이 나와도 아마 유미공사한테 안 되지 않을까. 교역소를 부수러 가는 모습. 7시에 지금 병력들이 좀 네, 숨어있네요. 짱박했고요. 근데 이게 율란 2기의 장산병이라 이건 이제 뭘 하기에는 사원을 부수려고 좀 움직인 예. 거죠. 사원을 부수기 위해서. 일본이 사원이 별로 없어요. 자, 초코병 나왔고요. 일본 사원은 그냥 뭐 무리하게 짓지 않고 그냥 밥집으로 지어둔 수준이에요. 물론 독일이 이제 부수긴 했지만. 그리고 또 아시가로 와서 또 사원을 막는 방어하고요. 창병이 조금씩 죽어 나가네요. 교육소가 깨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일본이 점점 더 유리해지고 있죠. 조금씩. 그렇죠. 자, 일본은 3시대로 금각사 올라가고 있는 모습. 독일이 지금 기병형 선수가 뒤에 있는데 약간 이득, 배로 약간 이득을 봤습니다, 드디어. 아, 한 방 때렸나요? 안 본 사이에? 네. 한 명 죽였습니다, 한 명. 아, 모도타타 영주 나왔군요. 모도타타 영주. 영주는 이제 사기에 주변에 버프를 주는 유닛이죠? 그렇죠. 데미지가 10% 증가합니다. 5%인가? 뭐 아무튼 데미지를 약간 승승시켜주는데 뭐 좋죠. 일단 유리하죠. 저 게다가 일단 뭐 체력도 준수하기 때문에
데미지 5% 증가시켜주는 것 같네요. 5% 현재 일본도 시드업을 하고 있고 보병 양성소 추가. 지금 이제 금각사 거의 다 지어졌고 사원을 이제 계속 짓고 있어요. 탐문가가 슬슬 경제를 이제 다시 얻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일본의 모습입니다. 지금 교역소는 독일만 하나 있고 일본은 사원이 숫자가 많지 않고 경제력은 거의 일꾼 숫자는 똑같은데 똑같은데 이게 약간 내 표시가 좀 그런 게 도쇼구 사원이 지금 뭐 2인분을 못 해주고 있어요. 사원도 지금 동물이 안 붙어 있는 게 태반이죠. 때문에 약간 일본의 경제력 약간 좀 밀리지 않을까 약간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죠. 약간 사원을 상대방이 견제를 계속 하니까 무리하게 멀리 짓는 것보다는 그냥 밥집 역할을 하는 거는 좀 안쪽에다 지는 느낌입니다. 그 대신에 일본은 주민 업그레이드가 좀 잘 됐네요. 주민 시장 업그레이드가 잘 돼 있고 독일은 나쁜 수준은 아닌데 뭐 그게 엄청나게 많이 한 건 아니고요. 시장 업그레이드는.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병력 숫자가 일본이 지금 앞서서 독일이 싸움을 하기에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상대가 오면 도망가야죠. 자, 일단 단련 유미공사가 바로 다 올라갔고요. 일단 벌써 유미공사가 이제 이 26이나 되는 공격력 갖고 있기 때문에 18 공격력을 갖고 있는 척후병은 이제 유미공사의 상대가 되지 않죠. 게다가 저게 지금 그 활의 오이도 아직 안 돼 있죠. 그렇죠. 거기다 활의 오이 영주가 달라붙으니까 데미지가 28이 되는 행동원 마차 카드 받았고요. 이제는 영사관도 이제 불낸 다음에 이제 세국정책으로 바꿀 법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세국정책까지 바뀌면 유미공사의 데미지가 30이 됩니다. 30. 어마어마한 공격력. 거의 1.5배가 되는 끼병. 아시가라 소총수도 30. 끼병이 나왔고요. 아시가라는 아직 이제 베테랑이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율란으로 이제 한번 이제 눌러서 한번 딱 밀어서 힘으로 한번 눌러 먹을 때가 된 것 같은데 지금 독일도 한 번에 힘을 빡쳐서 지금 현재 갑자기 병력 차이가 오히려 앞서요. 아 이거는 특기병 때문이죠. 흑기병이 네. 제가 약간 인구수 뻥튀기가 있기 때문에 용병들은 약간 인구수를 많이 먹어서 여기서 아마 보병전을 좀 시도를 하면서 위인을 하려는 움직임인가요? 아 이거는 아니면... 근데 솔직히 시간을 주면 일본이 제가 봤을 땐 유리해지거든요. 점점 일본의 이 미친 전투력, 일본의 그 유미공사의 엄청난 파워 믿을 수 없거든요.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 게 일본이거든요 사실. 게다가 지금 활의 오이까지 되면은 유미공사가 공격 범위와 체력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이게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유닛은 급을 먹지 않아요. 식량과 목재로 나오는 유닛인데 무슨 초코병이랑 거의 맞먹는 이상을 가는 거죠. 거의 또 초코병보다 가격도 쌉니다. 목재를 먹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더 싼 말도 안 되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밸런스가 엉망 아닌 엉망인데 게다가 목재는 이제 거의 무한같이 느껴지는 자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렇게 싸우면은 율란이 아시가로를 잘 밀쳐내고 해줄 수 있을지. 아시가로가 이제 근접전 이제 카드가 안 달려 있어요. 지금 율란이 굉장히 많긴 하거든요. 지금 오 저 붙었어요. 붙었는데 아시가로가 율란으로 해먹을 수 있을까가 제일 의문이거든요. 영주 흑기병을 영주 오 뒤에 율란. 아 영주가 잡혔어요. 오 이거 싸먹는 그림인데 과연. 아 근데 율란 없어지고 있거든요. 놓고 있죠 율란. 이거는 독일이 지죠. 이건 아무리 영주가 있건 없건 간에 진짜 너무 급세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율란이 없어졌습니다. 아 율란이 아 독일의 병력이 증발하고 있습니다. 버틸 수가 없죠. 활의 오이까지 바뀌었거든요. 율란은 금이 많이 들어간 유닛이라 이렇게 유닛 교환 해주면은 가격이 싼 일본이 웃을 수 있는 거죠. 아, 율란이 되게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병력수도 훨씬 많은데 일본이 그냥 뭐
일본은 거기다 컨트롤 실수까지 해가지고 영주를 버렸거든요. 근데도 이걸 이겨버리는. 영주가 흑기병한테 달려드는 바람에 바로 죽었어요. 근데도 이걸 그냥 압도적으로 이겨버리는. 이게 이래서 일본이 제가 봤을 땐 좀 OP라는 OP 성능이 좀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독일이 지금 거의 신컨 떴는데도 불구하고 지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자, 다시 한번 달려드는 독일. 아, 율란 추가한 다음에 바로 달려가는데. 아, 세국전체까지 바뀌었기 때문에 유미공사가 아무 버프 없이 데미지가 27이나 됩니다. 이 시대 공격력 카드만 바뀌었어도 데미지가 30이거든요. 아, 율란 아, 싹을 녹아버렸어요. 이건 상대가 안 되죠. 이건 상대가 안 됩니다. 이거는 무슨 가치가 없어요. 와, 흑기병이 없어집니다. 지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고도 일본이 정상적으로 나와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이게 한 경기만 독일 모르죠. 이렇게 열심히 컨트롤해서 신컨까지 떴는데 일본은 컨트롤 미스까지 떴는데 이거를 일본이 이겨버리는. 아, 이거는 너무한 거죠. 유미공사가 지금 아무 보정 없이 데미지가 27. 아, 장난 아니거든요. 마치 이거죠. 꼬 1번. 꼬면 1번 해라. 그게 이제 RTS의. 이게 사원도 잘 때문에. 깨고, 도쇼구가 그렇게 헛두를 많이 던졌는데, 자원은 또 일본이 더 많이 먹었고요. 사실 링구도 이제 방금 마지막 전투 이제 14분대 전투를 보시면은 일본보다 독일의 병력이 20에서 20 정도 더 많았는데도 그냥 바로 일본을 찢지 못하고 독일이 찢어지는. 그냥 병력 수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한방이죠. 이게 분명히 방금 전 전투가 독일이 컨트롤을 미스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었어요. 독일이 컨트롤은 더 잘하고 일본은 컨트롤 더 못했는데 근데 일본이 이기는 이 뭐 이씨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일본 혐오를 멈춰주세요. 혐오를 해야겠어. 임진덕에선 더 강합니다. 임진덕에선 일본이 더 강합니다. 아, 지금 1대1이다. 라운드 3. 라운드 3를 원한다. 원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아, 뭐죠? 근데 I am Soldier 선수 또 독일 가나요? 아, 러시아. 영국, 러시아. 아, 러시아 바이 아즈텍. 이제 좀 알 수가 없거든요. 어, 나 IM 솔저랑 좀 옐로핑 뜨는데. 어, 핑 좀 문제가 있는데. 예스 sir. 어, 됐다. 돌아왔다. 다시 초록 습관. 이번에는 이게 파이널 매치죠. 말 그대로. 그렇죠. 웬만한 이제 뭐 리그에서 싸우는 예. 것도 아닌데 꼭 예. 2선승을 고집해야 되나. 아, 이게 뭐 자기들끼리 이제 2선승이지 하면서 게임을 하는 거니까 이게 뭐 파이널 매치라서 할 수 있죠. 어쨌든 러시아. 러시아가 아즈텍. 러시아는 어 저희 연습할 때는 안 나오지 않았나요 거의? 그렇죠. 러시아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러시아는 주민이 무조건 3마리씩 뽑을 수 있습니다. 한 마리 뽑는 속도랑 3마리 뽑는 속도랑 똑같아요. 아. 대신, 이 3마리 나온 속도가 한 마리씩 3마리 나오는 것보다 다른 나라보다 빠르죠. 그래서 약간 경제력이 조금 좋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러시아의 또 큰 장점은 이제, 아즈텍 대전사건과 똑같은
토치카였습니다. 전사 양성소가 감시 조소 역할과 병영 역할을 동시에 하는 일석이조의 그런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 러시아의 이제 특별 유닛으로 설명되죠. 스트렐치. 아, 그 스트렐치 저글링 같은 유닛들. 그렇죠. 척후병인데 이 유닛가 이제 공병이나 척후병 속성인데 무려 사거리가 14입니다. 똑같죠. 정말 짧네요. 척후병이 없어요. 러시아는 척후병이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때문에 러시아가 정말 약국이라고 알려져 있는 게 이 스트레치 그리고 러시아의 모든 병력 보병은 가격이 딴 나라보다 20% 싸지만 성능도 20%가 낮습니다. 약간 저그 같은 느낌. 집을 많이 먹죠. 서로 이제 한방전이 가면은 조금 한방전에서 이제 병력질이 낮기 때문에 조금 약하다. 예, 많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 외에 러시아는 또 해상도 많이 약한 편이고요. 지금까지 뭐 해상이 약해서 크게 불이익을 보는 경우는 많지 않았는데 현재 러시아는 덱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서로 공개를 했나요? 서로 공개를 했네. 어? 러시아 덱이 바다 덱이에요. 바다 덱이에요? 러시아가 바다 덱입니다. 해상을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범선 카드가 있죠? 이 시대에 금화에 배그려져 있는 거 어선을 매우 싸게 만들 범선 카드가 있고요. 반대로 아즈텍은 육지전입니다. 첫 번째 했던 경기와 똑같은 덱을 사용하고 있는 약간 서로 이제 원하는 게 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범선이 사정거리를 올려주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해상에서 농성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또 거기다가 이 맵 지금 특성상 해안 근처에다 건물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이 약간 얼음이라고 해야 되나? 아. 얼음 부분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해상에서 색이 약간 다르네요. 예, 그렇다. 해상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나무를 쉽게 얻을 수가 없고요. 한마디로 해상에서 이제 농성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제 수가 좀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나가려면 러시아는 분배주의, 아즈텍은 주민 3명 분배주의를 받아서 저는 해상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러시아가 원래 이 시대에 또 1시대 주민 카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예, 그래서 분배주의를 가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분배주의가 약간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주민을 받는 거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많이 떨어지고요. 러시안스. 맵에 근데 항구가 지어지나 여기다가? 잘 모르겠네. 건물을 항구 하나는 항구는 지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야, 제가 이제 좀 이 맵을 좀 처음 해보니까 이 맵에 건물이 지어지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 얼음 같은 부분에 5대5라는 맵에서 건물이 안 지어지는데 여기가 지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또 드네요. 어떻게 보면 땅같이 생겼어. 얼음인지 땅인지 좀 헷갈리네요 이게. 지금 시대업을 러시아는 하고 있고 지금 시대업 속도 차이가 좀 나는데 아즈텍은 빠른 시대업을 선택한 것 같아요. 변형 러시. 아 지금 뭐죠 이거? 아깝습니다. 빨간색 북극곰이 파란색 러시아 용 그냥 후드로 팰 수 있거든요. 그럼 밑에 있는 이 무법사 소총수가 와서 도와줘야죠. 아 도와주러 왔는데 좀 약간 반응이 늦었죠. 곰이 도망가고 아니요. 근데 무법사 소총수가 또 멍 때리는 바람에 탐험가를 끝장내진 못했습니다. 도망가고 있네. 러시아도 이 시대. 둘 다 이제 이 시대 왔는데 예. 어떤 선택을 할지가 이제 갈리겠네요. 카드를 뭘